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에 의암공원에서는 경관 조명이 전시됩니다. 장수군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대거 취소됨에 따라 다양한 경관 조명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제 기간 음악 분수 공연을 펼치고 소원 다리길과 군민 응원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수의 대표 관광지인 의암공원에 가을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경관을 조성했으며 다채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원 도예대학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예대학 측은 사전 예약을 받아 남원 춘향 테마파크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분청사기 기법을 소개합니다. 예쁜 접시도 만들고 좋은 체험도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서 체험해보고 싶어요. 순창군이 콩 수확기를 맞아 오늘부터 콩 선별장을 무료로 운영해 상품성을 높이고 재배 농가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선별장은 농업기술센터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섯 대의 선별기가 하루 최대 12톤의 콩을 처리합니다. 운동용 매트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다우코리아가 38억 원을 들여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다우코리아는 앞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휴비스, 국가품질명장협회 등과 함께 친환경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며 김제 씨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